이번에는 네. 성은 장씨고요. 1977년 네. 3월 22일 여자고요. 네. 그 다음에 잠시만요. 또 있어요? 네. 잠시만요. 나 콩앞 보는 게 제일 또 땡 갈라고. 잠깐만 기다려. 아, 이분 잘 안 나오네. 잠깐만. 누군 거 같아요? 이런 거 묻지 말고 해주세요. 아, 알았어, 알았어. 잠깐만요. 잠깐만. 아 근데 이 여자 되게 이쁜 거 같아. 여자하게 되게 이쁜 거 같다. 아 1973년 12월 16일. 예, 성은 조 씨. 남자? 남자요. 두 분 궁합이 어떤지. 궁합? 네. 자, 두 분 다 두 분 다 이렇게 일부 종사는 안 돼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조금 일찍 결혼을 하셨으면 한 번쯤은 또 이렇게 헤어져야 되는 그런 두 분 다 그래요. 그리고 조 씨의 남자 대주님 이분이 되게 외로움이 되게 많거든요. 외로움이 되게 많아가지고 뭔가 집착하고 뭐 이걸 뭐라 해야 되지? 그러니까 그 틀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은 잘 지켜나가면서 꾸준하게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게 한 번씩 폭발을 하면 미친개가 된다 소리가 나. 또라이가 된다고. 그렇게 되기 때문에 괜한 고집 부리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으면 두 사람이 찢어졌을 거야. 찢어졌을 거라고 말이 나와. 네. 나오고 왜냐면 이 기준님 자체가 여자가 또 내가 이렇게 조금 줄이 세.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세거든요. 직성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내 끼를 이렇게 어쨌든 다 발산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눌리는 게 조씨 남자야. 그래서 조금 이해심이 조금은 넓어야 돼. 아 얘가 뭘 하구나. 서포트를 되게 잘해줘야 될 것 같아. 응? 그렇게 가야지만 이렇게 조금 뭐 부부 생활을 조금 더 길게 오래도록 할 수가 있고 이 트러블이 계속 뭐 겉으로 보이기에는 잘 지낼지는 모르겠지만 트러블이 속에 있는 앙금들이 조금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. 아팠던 그런 것들이. 근데 두 분 다 오해 보면 조금 아프다. 둘 다 각각이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좀 알고 서로 그 아픔을 조금 토닥여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이 나와요. 둘 다 똑같이 직성이 강해서 의해 보면 신싸움인 거지. 우리 신으로 보면 신과 신이 뭐 티격이 나는 것처럼 있잖아. 그런 것처럼 투격이 조금 생길 수 있는데 투격이 이쪽에서 날 때는 이쪽에서 지랄할 때는 이쪽에서 좀 깔아앉아주고 요래 살살살 해주고. 근데 여자가 되게 잘 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. 궁합은 잘 맞아요 그러면? 궁합은 괜찮아요. 그러니까 어예 보면 인꼬 부부 같이 보이면서도 그 속에 있잖아 서로가 서운함이 되게 많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유지해서 갔으면 좋겠어요. 이 두 분이 만약에 이혼을 안 했다라 하면. 유지를 조금 잘해서 갔으면 좋겠어. 아, 서로의 아픔을,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각각 나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나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서로가 조금 입장을 바꿔가지고 서로의 아픔을 조금 아, 얘 아팠겠구나라는 거를 조금 생각해서 아듬어 줄 줄 아는 그런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. 이건 부부 아닌데? 아니야? 네. 아이씨. 부부 아닌데. 이상하게 얘기하네. 그 장씨 장첸? 막 질러 할머니 오늘. 아, 네. 장첸? 아무튼 궁합은 좀 잘 맞는데. 네. 궁합은 네. 괜찮아요. 괜찮다. 괜찮은데 어쨌든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내만 아프다. 나만 아프다라고 자꾸 서로가 이렇게 그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부부 아니라며. 아, 참. 아무튼. 그. 누구예요? 예? 장첸? 장첸. 그. 조 선생?